공강 시간엔 강소연은 무엇을 할까? 공강 TV. 저는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 재학 중인 강소연입니다. 저는 일단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혼밥. 일단 여기 우리 동서대학교에서 학식 제일 맛있는 데가 경영관이라고 하니 경영관을 가보도록 할게요. 네. 학식을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몇 층으로 가야 돼요? 1층. 1층으로 가면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1층에 내려와서 밖에 나와보니까 이 배너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식당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귀엽. 오늘의 요리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볶음 치즈 뚝. 쭈빼기. 네, 저는 그걸 먹을게요. 그치 그치 그치. 다 된 건가요? 지글지글 제가 먹고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해주겠습니다. 원래 물이 시원한 데가 맛집이랬는데 여기 맛집이 아닌가봐요. 물이 그렇게 막 안 시원해요. 물 시원한 데가 그게 진정한 맛집이에요. 김치, 불고기, 치즈, 뚝배기를 먹었는데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여기 카페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당이 땡기기 때문에 초코칩 프라푸치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칩 프라푸치노 3,900원밖에 안 해요. 원래 이 정도 하나? 제가 아는 학교 카페가 차카, 제카, 잉카 이렇게 세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가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집게 나왔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있는 게 막 뭔가 봤는데 맛있겠다. 11시 29분입니다. 저는 1시 수업인데 1시간 반 남았어요. 아직 뭘 해야 하나? 안녕 여러분, 여기 내려오면 스튜던트 플라자하고 안에 굉장히 학생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들어볼까요? 무엇보다 네일샵이 있어요. 네일샵 끝내준다. 진짜 우리 동서대학교 센스쟁이. 아, 내 눈! 가격대는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 갖고 가면 알아서 맞춰주시는데 듣기로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 친구들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되게 잘 해주고 예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편의점 세븐일레븐 편의점 있고 저 앞에 가면 당구장 있고 저쪽에 가면 서점 있고 조금만 더 앞에 가면 문구점 있고 다 있다. 여기 다 있네. 아까 제가 말한 차카, 제카, 잉카 말고도 스턴트 플라자 안에 카페가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긴 이름 뭐지? 플라자 카페. 스튜던트 플라자 따서 플라자 카페인 것 같아요. 이 탁자인 운동장 격투 높아요. 준비 운동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따라해라. 야,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가 가만히 있자.
가학동쪽 하는 거예요. 이게 동서대학교 학생으로서 올바른 공과지원 보내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강 시간을 알차게 보내봤는데요. 맨날 과제만 하면서 무의미하게 흘러갔던 공강 시간을 이렇게 운동장 와서 뛰면서 활기차게 보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강 시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강 시간에 강소연은 뭐 할까? 공강TV 강소연이었습니다. 안녕!